네, 어제 비가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해가 확 뜬. 네. 자, 워스리 골드 팀 리그 예. 서머 본선 11차 ELL과 LP 클럽의 대결 첫 번째 2대2입니다. ELL 린 로라이엇, LP 포티투드 샤오 KK. 먼저 푸른색 뭐 ELL 진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붉은색이 LP 클럽입니다. 자, 맵은 로스트 템플. 저는 이제 로템 대결 오늘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어제 처음 봤었거든요. 네. 웬만하면 좀 골라지지가 않았었는데 로템이. 일단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예. 로스트 템플이 지금 패치가 돼서 중앙에 이제 터번도 두 개 생기고 섬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패치가 됐는데 그 패치된 맵으로 플레이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자, 일단 게임 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팀의 오크나엘 린 로라 팀은 지금 키퍼 그리고 칩슨 빌드예요. 이거는 좀 심플하게 간다는 거죠. 나이트엘프 로라의 선수가 키퍼와 헌트리스로 이제 좀 끊어주기와 운영을 해주면서 시간을 벌고 린 오크 선수가 이제 칩튼과 헤드헌터로 사냥을 하면서 이제 좀 심플하게 탱커 역할 나엘 딜러 역할 오크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포티튜드와 샤오 KK는 지금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 아크메이지를 선택했습니다. 좀 이쪽도 원래 고전적인 클래식한 조합 이제 아크메이지와 라이플맨을 뒤에 세우고 그리고 오크가 좀 블레이드 마스터 뭐 슈드헌터로 그리고 그런트 워커로 이제 앞라인을 세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둘 다 이제 밸런스는 좋을 텐데 관건은 그거예요. 이제 기존의 밸런스가 좋은 오휴 그리고 지금 현재 각광받는 메인 딜러 칩튼의 원스톰프와 헤드헌터가 과연 저 오휴의 단단함을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신구의 대결.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보는 맛이 좀 있겠는데요. 신구 선생님. 그렇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자,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거 칩튼 쪽은 가운데 쪽으로 좀 와서.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3시와 6시 사이에 있는 여기선 견제 안 다가 안전하게 사냥을 할 수가 있죠. 예? 밤에 이제 12시는 휴먼인데 휴먼은 아무래도 밀리사 사냥으로 빠르게 사냥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9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껴 있는 사냥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이제 적절한 사냥 동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앙은 그래도 먼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좀 누가 먹을지 경쟁해야 되는 쪽을 그렇죠. 선점한다는 느낌이 되네요. 그렇죠. 원래 네. 자기 거는 자기가 먹는 거고. 그렇죠. 원래 이 중국 음식 시켜서 먹을 때도 탕수육 있으면 짜장면은 네. 내 거니까 탕수 좀 집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눈치껏 잘 먹어야 돼요.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저는 별로. 예. 아, 가리지 않는다. 네. 오. 저는 이제 그런 데 잘 안 갑니다. 아, 그런 데 잘 안 간다. 예, 저는 이 진정한 탕수육은 네. 원래부터 이제 볶아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부먹 찍먹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아, 좀 더 고급진 곳으로 가시는군요. 장난이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휴먼이 12시잖아요. 근데 12시인데 그냥 멀티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저거는 성공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엄청난 건데 이거 너무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위치적으로 3시에 나이트엘프가 견제하기 너무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옆이니까 바로 나이트엘프 위습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서는 병력들이 만나서 살짝 이제 만남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휴먼이 그냥 12시에 있는 휴먼이 밀리샤를 달려서 3시에 멀티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9시 쪽에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9시 그렇죠. 이제 나이트엘프 들어왔어요. 견제 들어왔어요. 아처와 키퍼 좀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꾼 이 녀석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나이트엘프가 계속해서 병력 추가가 되면서 오크 병력도 예, 헤드헌트도 왔네요. 근데 이 뒤쪽에서 지금 이 병력들이 찔러주고 있거든요. 지금 LP 쪽에서 여기서 힘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나일만 견제해서 오크가 사냥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여기 와서 예. 뭔가 완전히 좀 힘을 주자라는 건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파란색 팀 ELL 팀이 이득을 못 본다 이렇게 어떤 이득을 못 보면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칩슨이 사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멀티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파란색 ELL 팀은 여기서 견제를 하면서 자기의 셋이 쪽 멀티를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견제는 제가 볼 때는 샤오 KK
포티튜드 팀이 나름 잘 맞고 있어요. 이렇게만 되면 조금씩 하나씩 잘리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저거예요. 밀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엄청나게 손해만 안 보면 상대의 칩톤이 레벨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빨간색 팀 라오파오 그러니까 LP팀은 포티튜드와 샤오케이케는 밸런스라 그랬죠. 그래서 섀도우헌터 3렙이 중요하고 뭐 이 정도인데 그걸 뚫어버리기 위해서는 칩튼의 5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 팀 린로라 팀의 저 박준 선수의 칩튼이 5렙이 돼야지 그 엄청난 그 워스턴프로 뚫어버려야 되는데 네, 꽝 하면서 그냥 그렇죠. 지금 그런 일단 처음 그림은 제가 볼 때는 린 로라 팀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인 병력 끊어먹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얘기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제 가운데 사용도 그냥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LP 클럽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라의 선수만 견제를 해도 이 정도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빨간 팀이 어느 정도 수비할 때 동안 박준 선수는 따로 사냥할 수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좀 아쉽죠. 지금 그리고 집단 자 워스터프 워스터프는 좋았어요. 예. 무심을 당할 뻔했는데 나왔으면 뭐 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사냥 일단은 마무리하고 있는 LP클럽입니다. 칩튼은 와서 좀 이 딴지를 걸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앙 사냥을 뺏긴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커서 여기가 좋은 아이템들도 나오고 경험치도 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포티튜드 샤오케이케이 팀이 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굉장히 좀 잘 밀어냈고 지금도 섀도우헌터가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나와주면서 방금도 헥스로 헌트리스도 끊어먹었고요. 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한데요 되게 LP클럽이. 지금 이게 나이트엘프도 멀티를 먹었지만 나이트엘프는 지금 2 헌트리스인지 1 헌트리스 하면서 홀업하는지 지금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헌트리스 개체수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이 타이밍 넘어가고 나서는 의미가 굉장히 적어져요. 헌트리스는 메인 탱커로는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추가 병력이 예. 예. 추가 병력이 나와야 다음 티어 유닛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로라 선수 이득을 제가 봐야 된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지금 포티튜드 선수도 타워도 없고 좀 그리고 여기? 네 양방으로 들어옵니다. 네 너네 어디 막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은 린 선수 쪽으로 찌르러 들어갔습니다. LP클럽도 말이죠. 자 확실히 양 팀 다 만만하지 않아요. 서로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지금 사실 옵저버가 굉장히 바쁘게 봐야 돼요. 지금 그쵸, 여기저기 네. 다 봐야 돼요. 지금 12시, 6시, 뭐 9시 지금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 팀은 빨리 6시를 부시고 12시로 가야 돼요. 어차피 여기는 이 9시는 제가 봤을 때 버틸만 하거든요. 네. 12시를 지켜야 돼요. 여기 빨리 부숴버리고 12시로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부수는데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명이 힘을 합치고 있어도 말이죠. 자 이제 3레벨 찍은 블레이드 마스터가 보이고 12시죠 홀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죠 포탈. 자 일단은 휴먼은 수비를 위해서 빠졌습니다. 자 근데 포티튜드 지금 집중 못하고 있습니다. 밀리샷 따로 지금 나가서 피해 좀 받았죠. 그렇죠 괜히 달려갔다가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 정도로 부족해요. 지금 12시 무시하고 로라 선수 홀 깰 수 있거든요. 지금 12시에 포탈 산 거 병력 별로 없기 때문에 6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을 깬다고 봐야 될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샤오케이케의 판단이에요. 여기 게임 어디로 갈지 12시로 갈지 9시로 갈지 자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죠? 9시인 거 같은데요. 왔죠? 자 그럼 12시는 자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네 12시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헥스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도 3렙이고 나름 예. 세기 때문에 박준 선수 포탈 타임이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링크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옵저버가 지금 너무 천천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예. 너무 빨리빨리 보여주면은 시청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그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어지럽죠.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하게 많이 봐야 돼요. 12시도 좀 보여줘야 돼요. 12시도 보고 9시도 보고 예 결국 포탈 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 헤드헌터가 좀 잘렸죠. 이거 와, 예, 홀이 없는데 자 LP팀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12시도 지금 홀 부서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헌트리스트들이 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일단 상황인데. 여기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네. 지켰어요. 이러면은 이제 LP팀이 빨간팀이 굉장히 좋아진 거고요. ELN은 이제 빨간불 들어왔네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팀플에 대한 숙련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LP팀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린 로라엣은 자체적으로 1인분보다 1.5인분의 그런 강력함이 있어요. 그래서 팀플 자체도 그냥 3인분 느낌인데 포티튜드 샤오케이케는 뭉쳤을 때 더 센 느낌. 뭉치니까 3이 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LP클럽에서. 예, 시너지도 좋고 호흡도 좋아서. 예.
지금 봐라 당장 이제 이엘레리 저 가운데 쪽에 병력이 좀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잘 보면은 헌트리스가 많지. 그렇죠. 아 이것도 블레이드 마스터 빼먹습니다. 설마. 와. 두 마리 끊었어요. 자 로라 선수 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는 뭐 LP 클럽은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냥도 하고 네. 뭐 얘기해 주신 대로 멀티도 먹고 있고 여기 아직 덜 밀렸었거든요. 남아 있거든요. 자 포탈 타고 옵니다. 이러면 이거 밀어내기가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힐링 스크롤 두 개 블레이드 마스터. 그렇죠. 자 마운틴킹도 2레벨 됐고요. 네. 자 이거... 라이플맨은 아직 없지만 기본적으로 밀리샷도 꼭 준비해 왔고. 자 지금 키퍼 없거든요. 키퍼 없어요. 그렇죠. 주머니가 비었어요. 헥스에 이어서 전사. 이렇게 되면은 LP 팀이 굉장히 좋죠. 네, 네. 워스턴프 뭐 들어갔는데 별로 아파 보이지 않아요. 섀도우 헌터도 빼줄 수 있고요. 네. 힐링 포션, 마나 포션 다 있습니다. 네, 힐링 스크롤도 있었고. 주제. 제. 잘하네요. 예. LP 클럽. 정말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이런 팀플 1티어 조합이라는 거예요. LP 라오파워 팀의 40